지난 방송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로 암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소개됐던 부산의 한 대학병원. 다시 찾은 병원 로비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. 오늘 여기 지금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? 네. 어떻게 알아요? 방송 보고 왔습니다. 방송 보니까 어떠셨어요? 방송 보니까 일단 제 아버지가 암이신데 이렇게 항암도 지금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치료할 때 비타민 요법하고 같이 하면은 병행해서 하면은 좀 치료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본인도 덜 힘들고. 분주하기는 치료실도 마찬가지. 갑자기 많은 환자가 몰려든 통에 미처 입원실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들 중 병세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. 오늘 보세요. 죽겠어요. 우리 지금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있어요. 한 어느 정도 들어? 40, 50% 정도 된 것 같아요. 물론 가장 바빠진 사람은 최종순 교수. 방송 나가고 나서 문의라든가 이렇게 상담 이런 거. 네, 이제 암 치료 받으시는데,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비타민 요법이 도움이 된지 그런 문의도 있으시고 뭐 얼만큼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보조적으로 뭐 항산암 제제 뭐 손 무슨 버섯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먹어도 되는지 이런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. 간과 뼈에 암이 전이된 한상기 씨. 6개월간 무려 20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비타민C 주사요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뭐 저기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예, 괜찮고 예. 절망의 끝에 섰던 54세의 가장. 그가 새 희망을 품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. 이 병원을 어떻게 알고 오게 됐어요? 그 어제가 아 전번주에 영준 PD 그거 보니까 내 고영양 비타민C가 좋대서 이제 자 항암을 받았는데 너무 피곤해하고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서 그거는 부작용이 없고 그렇게 좋다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 온 건데 해보니까 언제 오늘 뭐 한 3일째인데 좀 눈이 좀 정신이 좀 많이 맑아지죠.